어린 천강제국이 여깄네. 달 그림자가 천개강에 비추듯 만백성을 생각한다. 세종대왕이 한글로 지은 노래 가사집.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활자본 국보 320호. 이야, 역시 미래박물관에 수장되어 있구나. 저기 누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도쿠리오이치 박사님 계신가요? 아, 박사님요?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요. 혹시 박사님 연락처는 없으세요? 네, 핸드폰 따로 없으세요. 오늘 다시 오시나요? 그게 오늘도 잠깐 들리신 거라 정해진 일정이 따로 없으시거든요. 비슷한 나이대분도 안 보여. 또 반발짝 앞에 놓쳤어. 뭐야, 아까는 한 발짝이라며. 한 발짝이든 한 발짝이든 다음번엔 반드시 따라잡는다. 악탐스! 박사님께서 손님이 오시면 연구실을 보여드리라 하셨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요, 그게... 따라오시죠. 손님이 오시면 연구실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인류의 미래라는 말은 좀 걸린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무리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있기 때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찾아 내볼 거야. 충분히 둘러보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쟁반위에 물 있으니까 드시면서 둘러보세요. 그럼. 아나지럽니, 여기 어떻게 온 거니? 돌아갈 수 있는 거니? 저 연구원 좀 미스터리 하지 않아? 소중한 연구자를 보여주라는 박사님도 그렇고. 나 말하고 있잖니. 만 변해서 나가라기 전에 변이 살펴보자. 그러자. 방금 전까지도 도쿠 박사는 운영전을 읽고 있었네. 운영전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건 액자 구성을 말하는 거지. 유영이라는 선비가 꿈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난다는 구조니까. 그럴까? 다른 소설도 액자 구성은 맞는데. 역시 실제다. 오타니 박사의 논문이 이를 증명한다? 뭘 증명한다는 거지?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오타니 박사의 증명. 이건 뭐야? 오타니 모리시계, 운영전 소고, 조선 후기 소설 독자 연구? 제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전후 최초의 유학생, 한국 고소설 박사, 델리대학 문학부 조선어학과 졸업, 1966년 운영전 소고 논문 발표. 또 델리대학 출신이야? 그 대학 꼭 좀 가봐야 될 각? 각! 운영전은 작자 미상이 아니다. 화자인 유영이 썼다. 소설 속의 화자가 실제 인물이다? 선조 때의 족보에서 작품에 나오는 유형과 동성동명인 두 명의 유형을 찾았다. 전주유 씨 유형과 문할 씨 유형이다. 진짜로 찾았네. 전주유 씨 유형은 고령으로 제외, 문할 씨 유형은 당시 나이 50세. 출세와는 거리가 먼 한량이라는 기록. 소설에 묘사된 유형과 같다. 대박.
족보 추적 결과 문활씨 유형은 선조 34년 운영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작자 미상인 작품의 저자를 이 족보까지 추적해가면서 밝혀내다니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유형이 실제 인물이라는 가설이 도쿠 박사에 뭘 증명한다는 거야? 도쿠 박사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다, 고로 운영전도 실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 좋아 인정해. 어? 운영전이 실제 이야기라고 하자. 근데 무슨 실제 이야기인데? 어? 그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소개라도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꽁꽁 숨겨서 말하는 건데? 찾았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안에 있어. 이 연구실 빈대문. 오픈된 연구실에서 비밀의 숫자를 찾아라. 그게 손님에 대한 박사의 메시지였어. 그렇다면 이 안에 진짜 비밀이 숨어있단 거지. 빨리 열어봐. 네 가지 숫자라면 선조 34년은 1601년, 따라서 비번은 1601. That's right. 맞았어. 여긴 경복궁이야. 헐. 여기 화장실인데. 뭐냐 이 초자연적 현상은? 이거 실화냐? 그게 뱅글뱅글 돗대부 달았어. 친절한 연구원도 아 뭔가 이상했고. 밝힐 수 없는 현상은 일단 뒤로 미루고, 여기가 경복궁이라면